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우리 끝까지 봉독합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려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고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은 3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누구냐? 우리 3절 말씀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고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용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용명된 자다. 이것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라는 거죠.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떠한 자이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를 어떤 자라고 말할 수 있냐? 거기서 생존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생존한 자라는 이야기는 남아있는 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이긴 자를 말합니다. 아멘. 이긴 자에 대해서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계시록 3장 5절에 나옵니다. 자,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께서 이 농명된 자,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한 자는 이긴 자다. 그 이긴 자는 흰옷을 입은 자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시온에 거하고 있는 자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입은 흰 옷이 벗겨지지 아니한 자,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본받아 나도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한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는 바로 의의 옷을 입은 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사람이다. 더 이상 죄에게 속하여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어지고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성 그 시온성에 남아있는 자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요 끝까지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이룬 자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주님이 계시록 2장 3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곱 교회의 모든 상태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줄지를 그 모든 교회마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느냐, 계시록 21장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었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빤 자예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 내가 입었던 옷들, 의의 옷을 입혀줬지만 이 교회였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더럽혀졌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 세상에 가증하고 세상에 속된 것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내가 취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 내 두루마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의롭다함으로 입혀준 의의 옷이 더럽혀져서 그 두루마기는 반드시 다시 빨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다. 우리가 두루마기를 어디에 빨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빨 수 있습니다. 그 피에만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씀을 에베소 5장 26절에 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 참 복음의 말씀에 내가 두루마기를 다시 빨아야 된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어 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는 무엇이냐?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는 심령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인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은혜 속에서 날마다 거하는 자 그가 바로 이기는 자다. 두 번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다. 어떤 자들이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아요? 그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겠다 말씀하십니까? 그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숨겨뒀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는 말씀을 먹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야지만 그 새 이름, 구원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흰 돌을 우리가 가진다다. 자, 돌은 돌인데 흰 돌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돌, 그 반석 위에 새겨진 그 이름을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이 새겨진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이 일곱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사대교회에 말씀했죠. 흰옷을 입을 때 이 흰옷이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 흰옷이 벗겨진 자냐?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들은 옷이 벗겨진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여서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자,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이것은 물질의 부자나 부요함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안다, 무엇인가 우리가 큰 교회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뭔가 풍족하고 부요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이제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뭔가 내가 됐다, 다 되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까지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요한 자는 누구냐 하면 불로 사서 연단하는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부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풍요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한 것 같은 사람,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단되어져서 금으로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정금과 같이 연단된, 훈련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삶을 통해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냐면 결탄고 부요한 자가 아니요 결탄고 흰옷을 입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흰 옷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내가 육에 대해서 죽고 정말 정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전에 육의 구습과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면 결단코 나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바리사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서 배낙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진정 하나님의 참 진리와 이 시대에 분별되어진 것, 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 소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눈에 발라서 내가 지금 육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로 바꿔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시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NIV나 킹제임스나 번역이 되기를 브랜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제너레센 중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가지로 일어섰어요. 유대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가지로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져서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늘이 되어질 것이다. 양식이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얻어진 소산들은 그 이스라엘로 피난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이방인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그 땅으로 피신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늘 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게 되어 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그 이름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질 것이고 그 시온에 남아있는 자나 그 시온에 피난한 자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 것이냐. 4절 말씀에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주님이 더러움을 씻으시고 깨끗케 하시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유월절의 절기가 있을 때 속죄절이 있지 않습니다. 속죄일은 유월절의 절기 때가 아니라 장막절 직전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태평성대를 누리기 전에 완전히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이 씻김을 받는 속죄함을 얻는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을 하게 되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일곱 여자가 누구를 말해요? 일곱 교회. 그 더럽혀졌던 일곱 교회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여기서 한 남자는 누구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명쾌하는 이름은 단 한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수치를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속죄일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나이다. 회개하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화로운 이름이요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그 앞에 돌아와서 그 죄에서부터 씻음을 얻고 청결함을 얻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더럽혔던 그 가증한 피들이 깨끗함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 모든 집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집회들 절기들이 집회죠. 성회로 모이는 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절기로 모이도록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으고 회개를 하게 하고 그래서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장막절에 들어가서 성회로 모입니다. 매일과 같이 그들이 장막절에 있는 동안에 성회로 모여고 주님 앞에 모여서 그 장막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때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셔서 그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천막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 가운데 거하며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어지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천년 왕국으로 알고 있고 그날이 올 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피난해서 들어온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로 주님 안에서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장막절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계속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도록 장막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장막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회로 모이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로 배를 채우게 하셨고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들을 마시게 하면서 그 사실면 광야에 그들은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장막절입니다. 그 장막절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후에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 날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정말 장막 안에 거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그 구름 가운데서 햇빛을 피하고 주님의 그 화염에 그 불기둥에 의해서 밤에 추위를 피하고 어둠을 피했었던 삶을 산 자가 바로 시온에 머물러 있는 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생존한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복음의 말씀에 매여서 내 몫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에게만 이것이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피신하는 자들도 당연히 있죠. 그것은 새로 갓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인가 아니면 출애굽할 때 20세가 되어지지 아니했던 믿음에 어렸던 자들 이제 장성해져서 믿음을 바로 깨달아 알았던 자들이 바로 이 장막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합니다. 반드시 속죄일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일은 무엇을 통해서 속죄일이 이루어지냐면 환란이 우리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일곱 교회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 진 자들에게만 그 생명책에 농명되어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고 그 새 이름을 받아서 경험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서 심판하시는 그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거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오늘도 내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초점이 되어져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앞에 이사야서 3장에 말씀하셨던 말씀과 4장의 말씀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의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분명히 그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하였습니다.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의뢰하는 용사나 천사나 재판관이나 선지자나 복술자나 장로나 오십부장이나 귀인이나 모사나 견고한 장인이나 능란한 요술자나 그러한 것들을 내가 혹여라도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제해버리시는 그날에 내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시온에 계속 머물고 계속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로서 그 의의 옷을 벗겨지지 아니한 자라면 그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믿음의 행위로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위대한 가운데서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했다면 그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